유치튜브 헬로 부동산 김효선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 청구권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5% 적용,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핵심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임대차 기간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기한이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져서 이제는 늦어도 두 달 전까지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계약 갱신 청구권은 법 시행 이후 1회 2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추후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포함하면 총 2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점에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화나 구두,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두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 내용증명이나 우편 등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둘째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를 연체하거나 허위로 계약한 경우,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개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등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등의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합의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은 최소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였을 때는 기존 세입자인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을 비워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지만 이후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에 해당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불가피하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합의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됩니다. 약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중 금액이 큰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첫째는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임대료가 80만 원이라면 3개월분인 240만 원이 됩니다. 전세는 전세금의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월 임대료에서 기존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료 차액의 2년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기존 임대료는 80만 원이었다면 차액인 20만 원을 24개월로 계산하면 48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받은 손해액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